막막해도 좋소, 거칠어도 좋소,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 언제나 떳떳하게 살아가. 깊어가는 가을, 땅의 고마움을 노래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흘러 살아가면서 더 느껴져요. 하늘에 정말 더 감사해야 되고, 땅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을 느껴져요. 정말 이 순간을 감사하게 느낍니다. 하늘의 자손들이여. 이 가을 들판 가득 울려 퍼지는 그의 노래 들어봅니다. 경기도 광명, 이곳에서 추수를 앞둔 도시 농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논밭이 없을 것 같죠, 감독님? 여기 공장들 모여있는 곳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셨는데? 아, 여기 그 선생님이 오라고 하신 대로 왔어요. 아, 건물 사이로요? 공장 건물 사잇길로 들어서 보는데요. 우와. 거짓말처럼 눈앞에 펼쳐진 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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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김백근 선생님 찾아왔는데. 아, 저기 계세요. 여보, 손님 왔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에 눈이 있을지 몰랐어요. 예. 보통 분들은 몰라요. 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 공장들 사이로 들어와야지 있어요. 바로 여기가 서울 아니에요, 옆에가? 아, 인접해 있죠. 되게 가까이 있는 곳이죠, 이 곳이. 서울 도심과 불과 10분 거리. 이곳에서도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잡풀 제거를 하고 있는 부부. 수확을 앞둔 곳은 이곳만이 아니랍니다. 많죠. 여기저기 한 장소로는 한 17군데. 제가 한 18,0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백근 씨가 광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는 33년쯤 됐습니다. 농사를 짓던 이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부탁해 논밭이 이렇게 늘었답니다. 그런데 일꾼은 백근 씨와 아내 미숙 씨 둘뿐. 밭에서 바로 해다가 시들지 않게 갖다 주니까 싱싱하고요. 네. 또, 그래서 그런지 엄마들이 좋아하더라고. 아, 이게 오히려 도시랑 가까워서요? 네. 베테랑 농부답게 손놀림이 빠릅니다. 아, 손이 정말 빠르신데요? 왠지 아세요? 날쌘돌이라. 와서 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버리가 없잖아요, 시골에서. 그때는 하루 일당 뭐, 3,000원, 5,000원? 아, 처음에 일 네. 시작하실 때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것도 일을 잘해주는 거지. 아, 그렇게 받아서 생활이 되셨어요? 그냥 여기서는 되죠. 왜냐면은, 뭐야, 어디 나가서 뭐 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만 먹고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선생님, 네. 근데 뭐가 좋은가 그 선생님이랑 결혼하셨어요? 아,
아, 그때는 아, 저도 그냥 철이 없어갖고 돈도 몰랐고 마음에 저기는 안 시킬 것 같더라고. 고생을 안 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사랑에 눈이 먼다고 콩깍지 끼겠다는 말 있잖아. 바보. 살아보니까 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어렵게 시작한 결혼 생활. 고생한 만큼 이제는 형편이 좀 나아졌답니다. 잘 들었어? 잘 들었네. 그쪽보다는 일찍 키운 것보다 더 잘 들었네. 농사일은 힘들지만 보람은 크다죠. 아유, 고구마 캐는 일 하잖아 지금. 흙 냄새. 고구마의 그런 탱긋한 향. 향기가 나요? 나죠. 당시에. 진짜 나죠. 자, 자, 한 번에 자. 아, 야. 고구마, 고구마인가? 어? 이렇게 다 나왔어. 농부가 아니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가을의 행복. 기분이 묘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땅 속에 덮여 이 안에 이게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아니 30년 넘게 농사를 지셨는데도 아직도 그러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가뭄 속에서 이렇게 들어줬다 알이 촛대나 거나 아아아 잘 나옵니다. 자, 아 마이크 테스트. 예 예.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 for you. For my 작업 중에도 아내를 위로하는 남편의 노래. And I always were. 야, 선생님 노래 잘하시네요. 제가요? 네.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죠 뭐. 어, 그 전에 음악 했죠. 오. 네. 했어요. 그냥 꿈이 그거였었는데. 아, 음악 하시다가 그럼 농사 지으신 거예요, 선생님? 네, 팀이 깨지는 바람에 그냥 진흥을 하게 된 거예요. Tender, love me sweet. 가족을 위해 접어야 했던 음악의 꿈. 힘든 생활에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답니다.